예, 지난 주말 저희 아이들을 보니까 그 지금 교육부에서 계속 좋은 기독교 서적 책 읽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찰스 셸던의 아주 명작인데요. 혹시 이책한 번이라도 읽어보시면 한번 손들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책 겉표지 한번 본적 있다? 예, 좀꼭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 책을 이렇게 꺼내서 이제 읽었는데요. 아이들 버전도 읽었어요. 금방 읽었는데 너무 재미있고 감동이 돼서 그날 저희 막내 5살 하루 종일 다 읽어줬어요. 아이 그냥 읽다가 딴짓하고 막 놀러 가다가 에이 그만 안 읽나 보다 나온 저 혼자 읽었는데 다시 와서 아빠 계속 읽어줘, 아빠 읽어줘. 그래갖고 몇 시간 만에 저책다 읽었는데 월요일 날이요. 이 책은 그 어떤 제1교회라는 가상의 교회를 배경으로 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평화로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제 그 교회는 그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였고요. 또 성도들은 이제 중산층 이상의 또 지체 높은 분도 많았고 또 성가대도 잘하고 아주 고상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는데 어느 날 주일 예배 시간에 갑자기 행색이 남루한 사람이 들어오더니 비틀거리면서 앞자리로 오더니 이렇게 자기 사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오래전에 직장을 잃었고 아내를 잃었으며 또 딸을 키울 수 없어 보육원에 맡겼다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 부유하고 행복해 보이시네요. 하지만 저를 도와준 사람은 어디에도 없네요. 모두들 교회에 나와 열심히 예배를 드리시는군요. 제가 비난한 건 아니지만 아까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좋은 옷을 입고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다인가요? 진정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까? 그러면서 그 남자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목사님은 예배를 다급히 마치고 그 남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정성껏 간호했지만 며칠 안 되어 그분은 숨졌습니다. 다음 주일 목사님이 헬쑥한 모습으로 강단에 서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남자가 예배 시간에 했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기로 결심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리라고 생각된 행동을 하기로 합시다. 약 50명의 성도들이 서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성도들의 삶에 아주 기가 막힌 변화의 열매가 있는 것을 이 책에서 담았습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 아버지의 긍휼하심, 또 친구 대신 예수님의 동행을 나누었죠. 탕자가 변한 이유는 아버지의 긍휼 때문이었고요. 또 삭개오가 구제의 사람으로 변화된 열매를 맺은 것도 예수님의 헌신적 우정 때문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회개의 변화, 이 변화의 동기는 언제나 아버지의 긍휼, 예수님의 희생이죠. 왜요? 긍휼을 받아야 긍휼을 나눌 수가 있고 희생 어린 사랑을 받아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열매에 대하여 우리는 그동안 내적인 동기에 대해 함께 나누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제대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우리는 본격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소개하면서 이렇게 8절에서 말합니다.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이 합당하다는 이 단어는 히라보 원문을 보면 가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가치가 있다. 즉, 정말 그 사람이 아버지의 긍휼을 믿고 회개했다면, 정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믿고 회개했다면, 그 회개의 가치를 증명하는 열매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만약에 우리 삶에 구체적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의 회개의 가치를 증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 이렇게 경고하죠. 8절에 계속 보시면 마음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또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또내 속으로 구원받았다고 속시 생각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그는 그 스스로를 기만하고 있다라는 경고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종교적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꾸짖었죠. 야고보서 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예, 삶이 없는데 교회 다닌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열매가 풍성히 있습니까? 아니면 무늬만 크리스천인 가짜 성도입니까? 만약 오늘 밤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회개의 열매를 보여드릴 수 있습니까? 지난주일 설교 때에 한 목사님의 가정에 그 다문화 아이 입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근데 목사님은 이러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일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그 목사님에게 너 뭐하다 여기 왔냐라고 물어보면 그분은 저 설교 준비하고 설교만 하고 왔습니다 를 말할까 봐 두려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이번 주에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의 자녀가 소천하는 아픔의 장례식을 치렀거든요. 40대에 불과했고요. 또 우리 교회 한 안수집사님의 친구도 40대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 회개의 가치를 증명하는 열매들을 과연 얼마나 많이 맺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되는 이유들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회개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임박한 진노의 심판 때문입니다. 구절을 같이 보시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고 경고합니다. 즉 도끼가 열매 없는 나무를 찍기 위해 이미 나무 뿌리를 향해 그 날카로운 칼을 들이미고 있다는 그림이죠. 바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말합니다. 17절에도 보면 이 경고가 나오죠. 바로 예수님에 대한 묘사인데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예수께서 태우시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의 긍휼 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의 진노의 심판이 바로 그 전제이죠.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타작마당 즉 자신의 언약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 시기가 맞춰지게 되면 바로 정한 때에 주님이 오셔서 그때는 구원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을 위해 오시는 거죠. 꺼지지 않는 불에 쭉정이들을 태우시는 그 시간에 대한 임박한 의식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죄를 함부로 짓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힘쓰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진노 아래 놓여 있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하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이미 진노 아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타락한 본성 따라 죄를 짓죠. 악한 영의 유혹을 따라 악행을 저지르죠. 또 세상의 더러운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답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제 내면을 보면 그래요. 제 내면 안에 끊임없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닌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지적해요. 과거에 신앙을 갖기 이전 산에 올라가 나무에 절을 하고 또 무슨 석불에 절하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제 내면 안에 보게 되면 이런 거죠. 뭔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도응답을 체험하고 나면 교묘하게 제가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아, 내가 잘했기 때문이다. 혹은 그 결과 때문에 나는 그래서 괜찮은 자이지라는 기만의 범죄를 저질러요. 그러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에 만족을 추구하기보다는 다른 것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죄의 뿌리 깊은 성향이 제 속에 있어요. 로마서 7장 18절에 사도 바울의 한탄, 그게 저의 절박한 부르짖음이에요. 내 속과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네, 저는 이걸 어떻게 제 내면을 바꾸는 줄 아십니까? 이런 거죠.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해. 난 괜찮은 자야. 십자가 없어서 살 수 있어. 나는 사람들의 박수를 받아야 돼. 끊임없이 제 내면 속에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그 비참한 현실을 보지 않게끔 죄가 스스로 저를 속이는 걸 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끔찍한 재앙보다 가장 끔찍한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나예요. 나. 그러기 이 사실을 발견한 우리의 선배들은 오호라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망하게 되었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렇게 철저한 절망 속에 간 자만이 비로소 그 거친 십자가를 자기 자랑으로 붙잡는 거죠. 만약 성도가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골로새 3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고요? 진노가 임한답니다. 진노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죠. 우리 합리화하죠. 아, 지금 은혜의 시대야. 괜찮아.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처벌할 만큼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주님의 이 은혜를 깨달은 자일수록 하나님은 철저하게 가지치게 하십니다. 내 속에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는 것. 그 뿌리를 파고 들어가면 반드시 자기 기만이 들어가거든요. 자기를 괜찮은 자로 착각하는 게 있거든요.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라는 헛된 자기 교만이 숨어있거든요. 철저하게 깨트리시고 철저하게 부수십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 누린 것들을 다 빼앗아 가서 광야로 홀로 벌거벗게 만든 이후에 그제서야 주님만 붙잡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내면의 우상들 다 깨트리시도록 부서주는 그 과정. 그래서 결국 그걸 통해 회개의 가치를 증명하는 열매를 맺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성도에게는 결코 안주라는 것이 없습니다. 아,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그 순간 교만의 타락이 인격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는 언제나 자기 죄의 성을 인지하고 깨어진 심령을 유지하는 자예요. 세리처럼, 아버지, 저는 죄인이에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기 가슴을 치는 그 마음. 자기의 죄악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죄도 함께 품고 통회하는 그 깨어진 심령. 그 심령 속에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회개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회 치유의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두 번째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회 치유의 시작. 사회 치유의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의 경고를 받은 자들은 이제 두려워하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회개하는 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10절에 보시게 되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질문을 던져, 질문. 왜요?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결심했기에. 질문을 던져요. 이 세리요한이 11절에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옷 두 벌이는 자는 옷 얻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요한은 너희 회당 열심히 다녀, 너희 종교적 행위 열심히 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하게 자기 소유 이웃과 나눠 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사회적 영역에이죠. 사회적 영역에서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말하죠. 세리들도 12절에서 똑같이 회개를 위한 질문을 던져요. 선생이여, 우린 무엇을 하리이까?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즉, 세리들은 자신의 일터에서 정직하게 살 것을 명령받았습니다. 더 이상 탐욕과 속임수로 부가 된 것 너머의 것을
사람들에게 부과시켜 그런 이득을, 사적인 이득을 취득하지 말 것을 명령하죠. 결국 세리들의 매자리를 회계의 영역의 열매의 영역은 어디냐면 사회였습니다. 공공의 영역이었어요. 군인들도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하시리까? 라는 질문에 14절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자, 모두 다 사회 영역이었죠. 결국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 영역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오. 소외된 이웃을 돌봐라. 구제의 삶을 살아라. 자신의 일터의 권한 남용하지 말라. 탐욕에 매어 이웃을 괴롭히지 말라. 돈 때문에 협박하지 말라. 돈 때문에 다른 사람 괴롭히지 말라. 폭력을 자행하지 말라. 또 있는 것에 만족하라.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의 삶이 아니에요. 그것은 월요일부터 일터 공공의 영역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실까? 이제 전교인이 서약하고 나서 첫 장면에 누가 나오냐면 신문사를 운영하는 넘원이란 사장님이 나옵니다. 그는 똑같이 질문해요. 예수님이라면 이러한 기사를 과연 실으실까? 질문을 던져보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기사 술 광고, 아 이거 빼자. 또 주일날 문 닫자. 사람들이 좋아해도 그러나 예수님이 싫어할 것 다 뺐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의 일부 언론들도 자극적인 제목과 사진을 남발하면서 또 거짓 뉴스를 사실 확인도 않으면서 그냥 퍼나르고 있죠.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거짓 뉴스를. 왜요? 조회수 때문에. 그러면 돈이 되거든요. 또 왜 반복해서 요양병원, 일부 요양병원이나 또 일부 어떤 보육시설에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됩니까? 돈에 대한 탐욕 때문이지 않습니까? 앞서 이 책에서 편집장이 심하게 노먼 사장이 반발해요. 아니 그러면 우리 한 달 안에 우리 회사 망합니다. 누가 이 신문 사서 보겠습니까? 편집장은 반발하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사장은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한 걸 굽히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신문사 운영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훗날 정직히 보도하는 신문이란 가치를 고수하는 언론사라는 것이 인정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이 신문사를 후원하고 사랑해주고 지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과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일터에서 회개에 합당한 분명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여전히 탐욕에 매어 혹시 일 본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진 않습니까? 지금 저희 교회가 서대문구를 통해 새솔 어린이집이 홍제역과 무학제역 가운데 있는 이제 구립 어린이집입니다. 한 100명이 넘는 정원이고 또 인기가 많아서 저도 명색이 운영위원장이지만 저희 아이도 못 집어넣는, 저 다 300번째인가 아무튼 못 집어넣어요. 저희도 못 집어넣어요. 그런 어린이집이 있고요. 요 뒤에 홍은 청소년 공급방을 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이란 제도가 뭐냐면요, 돈은 나라가 돼요. 그러나 운영은 위탁 주체가 합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재위탁 심사를 받기 위해 구청에 우리 원장님과 함께 갔는데요. 그곳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시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어린이집을 위탁받기를 원치 않는다고. 왜냐면 일단 돈이 안 돼서, 두 번째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구나, 교회가. 왜요? 교회만이 세상 기관들에게 돈 때문에 아이들 맛있는 밥을 해줄 거를 빼지 않는 거를 가르칠 수가 있고요. 또한 돈 때문에 어르신들 요양하는 것에 함부로 하도록, 다른 사람이 돈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선명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사교의 마음으로 가르칠 수 있죠. 돈이 전부가 아니라 사람이 최고의 가치임을 교회가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위탁을 받으면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손해보는 구조로 가죠. 그러면서 자꾸만 그 담당자들에게 진정 공공의 영역의 부르심의 본질에 충성하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감시하고 책임을 짓습니다. 우리 그 콩은 청소년 공업방에 또 좋은 소식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우리 한 청년이 계속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이 공부방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하루 온종일 공부해도 500원밖에 안 받거든요. 근데 그 청년 위에 저희가
계속 아침마다 기도해 줬었는데 최근에 있는 어떤 시험에 합격을 해서 저한테 기쁨의 응답을 얘기해 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진짜 세상 속에서 회개의 공동체라면 이런 현상, 이런 세상 사람이 자꾸만 교회를 신뢰하면서 자신의 재정을 맡기고요, 자신의 권한을 맡기게 돼요. 왜요? 아, 저 공동체는 돈 때문에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야. 자기들 손해보더라도 오히려 공동체 가치를 이루기 위해 힘쓰는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나 주일날만, 너무나 교회 모이는 것만 관조를 했지 이른바 공공의 신학, 정말 이 세상의 한 멤버로서의 책무를 얼마나 우리가 감당했습니까? 바로 그 감당하는 지점이 진정 사회를 치유하는 시작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 이틀 동안 섬김의 김장 축제를 할 때, 물론 저희 주일날 저희 먹을 거를 만드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이번에 굉장히 많은 포기수를 몇십 박스를 양쪽 동사무소를 통해서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 받은 명단 다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같이 붙잡고 기도하게요. 기도하게. 그래서 계속 나눠주는 역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연의 사명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4장 26절 이하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어느 누가 감히 우리가 자기 목숨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하면,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자가 있단 말입니까? 혹 탁월한 의지가 있어서 의지의 열심을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언젠가는 이 말씀 감당 못해 다 포기합니다. 일터에서 정말 크리스천답게 살기 위해서 손해보라고 하면 처음에는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가운데 너무나 쉽게 오갈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 말씀은 이런 자들이 받을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자들이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 주님이 장사되셨을 때에 나도 같이 장사됐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미 죽은 자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님 때문에 이미 죽음을 경험한 자가 뭐가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럼 우리는 쉽게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쉽게 포기할 수가 있어. 하나님 아들이 나 때문에 벌거벗겨져서 이미 수치와 비방을 다 당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비방해도 난 이미 예수님 안에서 비방조롱 다 당했는데, 죽고 싶은 고통이 찾아와도 우리는 쉽게 난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죽음아 와봐, 난 이미 죽었어, 너가 나를 다스릴 권세가 없어 라고 분연하게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한 지체가 사장이 돈 때문에 고객에게 좋지 않은 일을 계속해서 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체는 고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 방침을 끝까지 거부하고 저항을 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저항을 하다가 사장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멋지게 회사를, 일터를 때려치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말씀했어요. 목사님, 저 잘했지요. 잘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회개 열매를 맺다가 손해를 보는 지점이 반드시 나와요. 그리고 불이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나의 불이익 당함을 통해 그 회사나 그 일터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주님의 칭찬과 성령님의 위로가 가득하게 되죠. 그럼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정말 돈의 탐욕에 매인 자들이 절대로 맺을 수 없는 탁월한 열매들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가득히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우상 숭배, 탐욕에 그렇게 저항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탁월한 지식과 지혜를 부어주셨죠. 에스더, 모르드개를 보십시오. 페르시아 제국의 이방 땅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했을 때에 그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리더십과 안목이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문제 당신을 좀 해결해 주겠소. 내 권한, 내 재정을 맡기겠소. 우리를 도와주시오. 아무리 한국 사회가 타락했다 할지라도 만약 인구 4명 중에 한 명이 크리스천으로 고백한 이 땅에서 만약 우리들이 자신의 일터와 사회 영역 속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면 여러분 크리스천들 때문에 돈 때문에 고통하는 일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또 돈 때문에 누군가를 상해하거나 괴롭히는 일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의 열매는 사회 치유의 유일한 대안이죠. 회개의 열매를 맺은 공동체는 그래서 진정으로 이 세상에 온전한 소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서울홍성교회 모든 식구들이 일터의 공공의 영역에서 회개의 열매를 분명하게 맺으셔서 진짜 교회말로 이 민족의 또 통일한국의 비전이고 대안이라는 고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회개의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수고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신의 수고의 열매. 17절을 보시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중간에요. 알곡은 곡간에 모으신다는 거. 알곡은. 여러분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잘 공감을 하실 겁니다. 우리 수고와 땀방울을 통해 풍성한 곡식의 열매를 거둔 그 감격들. 여러분 그 곡식을 곡간에 저장할 때 얼마나 큰 기쁨을 경험합니까? 제가 지난주 심야기도회 때 사진 보여드렸지만 이번에 방글라데시에 추수감사 주일을 금요일날 이제 하는데 성도들한테 얘기했대요. 추수감사가 이러니까 가져오시라고. 근데 그 가난한 방글라데시의 서민들이 그저 침대 안에 가족 일곱 식구가 사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가득히 열매를 가져와서 그 뒤좁은 성경교를 장식한 사진을 저희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기쁨, 그러한 감격.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님이 맺고 싶은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요? 영원 전부터 작정하셨고 친히 이 땅에 들어오셨고 또 온갖 수치를 받으셨지만 또 채찍을 맞으셨지만 그리고 가시멸류관 쓰셨지만 그리고 죽임 당하셨지만 그리고 사흘 동안 묻혀 계셨지만 그러면서 진정 열매를 맺고 싶은 하나님의 열매 그 열매는 바로 회개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주님이 왜 자신이 희생할 것인지 이렇게 얘기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자신이요 자신을 뜻해요. 그러나 죽으면 한 개의 열매가 아니라 두 개의 열매도 아니고 무수하게 셀 수 없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주님은 미리 바라보셨어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하시는 그 6시간의 순간 주님은 당신의 그런 눈으로 2000년 후에 홍제도 홍도의 신앙생활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다 부르고 계셨겠죠. 자신의 희생으로 아름다운 회개의 열매를 맺을 우리들을 미리 바라보셨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대와 설레임. 때론 저도 그래요. 저도 예수님 만난 지 30년째 되어갔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은 이 못된 부분들 낙담할 때가 사실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이런 말씀이 생각나요.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전히 이루어 주시리라고요. 하나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바쳤는데 그 생명을 바친 게 헛된 투자였을까요?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엄청나게 많은 그 사랑의 메시지가 이 땅에 쏟아졌는데 그 하나님의 수고가 헛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을 교리적으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화. 우리가 구원도 은혜로 받았지만 성화도 은혜로 체험합니다. 성령으로 도우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때문에 마침내 우리같이 아무런 선한 것이 없는 우리들이 기쁨의 열매를 맺는 그 삶, 감격의 그 삶,
여러분, 교회 생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은 그래서 우리가 공공의 영역에서 회개 열매를 맺는 것 전제하에 교회 생활이란 회개의 열매를 경험하는 첫 지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긍휼의 사랑에 감격하셨습니까? 어떻게 그 감격의 사랑을 열매를 맺으시겠어요? 간단해요. 성가대를 통해서, 찬양팀을 통해서 구원받은 감격의 열매를 맺고 계신 거예요. 또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정, 희생, 그걸 경험하셨다면 어떻게 그 열매를 보여주시겠어요? 교사를 통해서, 자녀들, 다음 세대를 그대로 축복함을 통해, 또 섬김을 통해 우리 목양을 받을 분들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 또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닦아주신 그 겸손에 여러분 감격하셨습니까? 어떻게 그 감격을 열매를 맺겠습니까? 주방에서 섬기는 걸 통해, 차량을, 안내를 통해서, 예배 안내, 기도사역, 셀 수가 없어요. 며칠 전 우리 주방 봉사한 우리 자매님들이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올해 본인들이 주방을 섬기면서 정말 응답들을 많이 받았다고 한참 동안 얘기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체는 자녀 결혼시키면서 동시에 수십 년간 기도했던 배우자가 교회에 등록한 응답을 받았고요. 또 어떤 분은 늘 골골 하셨는데 주방을 섬기면서 몸이 강건해져서 올해 감기 한번 앓지 않았다라고 이런 고백도 하셨습니다. 또 어떤 지체는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섬기면서 이러한 재정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만약 세상에서 일했다는 거에, 일한 거에 받을 그 가치의 두 배 이상을 응답을 받았어요. 이런 고백도 하셨었어요. 여러분, 교회 봉사는 내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기 위해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또한 내가 체면 때문에 하는 게 절대 아니죠. 또한 교회 봉사는 뭔가 구원을 따기 위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더 복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죠.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온 우주를 맞바꾸도 맞바꿀 수 없는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합니까? 이 회개의 열매를 기쁨으로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자리에 묵묵하게 헌신하는 거고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 앞에 흐뭇하게 나를 기뻐하실 그분을 바라보며 오늘도 회개의 열매를 교회에서 맺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동경복음교회 사역 중에서 하나님이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저희도 계속해서 전해받으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치유 집회를 통하여서 마스크를 끼고 오신 안수를 받으신 분이 치유를 받고는 마스크 벗고 주일날 병에서 노인받음의 간증을 하셨다고 했고요. 또 어떤 지체는 이분은 예전에 우리 교회 출신이었는데 오래전에 일본에 가셔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오셨을 때 1시간 거리였는데 불구하고 이제 와서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은혜를 받으셨는데요. 그분이 저녁 치유 집회 때 본인의 제목이 아니라 자기 아는 지인, 암으로 고통한 분을 안고 대신 오셨어요. 백부장처럼. 제가 기도했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암덩어리가 줄어들었던 그러한 역사를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러한 고백을 하셨어요. 자기 내면의 모든 묶인 것들이 다 풀려지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다 사라졌다고. 이럴 때 출근했는데 출근한 분들이 이분의 변화된 얼굴을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되었느란 고백을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회개의 열매를 얘기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우리 속에 폭발적으로 임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 여러분, 이 가을, 이 겨울 12월 한 달, 마지막 남은 연말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대한 도우심을 통하여서 회개의 열매를 풍성하게 일터에서부터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내면과 교회 생활에 이르기까지 풍성한 열매를 가득히 맺어 우리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어지는 이 한 달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립시다. 회개 열매를 맺기 위해 지금도 쉬지 아니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가르치시는 주님, 때로는 경책하시는 주님,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의 불을 미리 보여주시는 주님, 가지치게 하시는 주님, 때로는 광야로 내몰아 내가 그동안 신뢰했던 우상을 포기하게 만드신 주님. 그래서 마침내 우리도 예수 형상으로 충만히 담는 자, 이 사회를 치유하는 자,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의 고백, 결단과 회개와 자백의 고백을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향한 벅찬 기대감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나이다. 때로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곤고와 탄식으로 그렇게 고개 숙일 때이라도 주님, 내가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여이다. 또한 나의 시간표를 의지하지 아니하오리다. 내 방법을 아버지 내려놓나이다. 주 앞에 질문을 던지리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오리일까? 주님, 어떻게 회개의 열매를 맺어 오리일까? 일터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아버지 부르심과 책망 속에서 돈에 매이지 않고 두려움에 붙들리지 아니하며 아버지의 본연의 이 공동체의 가치를 이루기 위하여 헌신할 영역들 속에 분명한 열매를 맺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성령이여 성령의 사귐으로 주 예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주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2019년도 새해에 주님, 내가 교회에서 회개 열매를 맺을 기회, 내가 놓칠 수 없는 그 기회가 무엇입니까? 교사로, 성가대로, 또 찬양팀으로, 안내와 중보기도 사역으로, 또 전폭 요원으로, 또 주차장에서, 또 여러 가지 성전 미화로 등등 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기회. 주님, 내가 2019년도에 무엇을 행하오리일까? 함께 주 앞에 질문을 던지며 조용히 다짐하는 시간 가집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 서울 성우명체가 이 공공의 영역 속에서 또한 무엇을 행하오리일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회개의 열매를 맺으오리올까? 주여, 이 땅에서 분명 회개의 열매를 맺을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사역에 있어서 사람이 부족하거나 재원이 부족할 때마다 주님 풍성하게 부어주신 하나님을 지금껏 체험하였어. 주 예수님 넉넉히 채워주신 그 은혜들을 경험하여 특별히 아버지는 교사가 부족한 부서들 주님 온전히 채워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사역의 팀,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로의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의 승계를 원하는 모든 팀들 속에 우리 안에 풍성하신 은혜 속에 회개의 열매를 가득히 맺을 자들 일어나 아름다운 결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신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님의 심장 우리를 위해 쏟아 부으셨으니 주님의 그 수고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옵나니, 주님의 그 명예, 주님의 그 열정, 주님의 그 땀방울과 주님의 핏방울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님이 기뻐 받으실, 또 우리가 이 사회의 진정한 치유의 대안이 될 예수님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주님 이 모든 걸 이루어 가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송축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